자, 오늘 새로운 사업을 스타트를 해봅니다. 보시겠습니다. 어떤 상황인지. 지금 이게 지금 드라이월 코너 빔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 저 지금 타일을 여기 지금 천장 만나는 부분까지 붙여야 되거든요. 근데 또 타일이 큰 타일이 아니고 4x8입니다. 보통 12x24 뜨면은 뒤에다가 틴셋을 잔뜩 발라가지고 4배를 맞추면 되는데 이것은 4x8이다 보니까 또 브릭으로 붙여요. 그러다 보니까 뒤에다 틴셋을 많이 바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보드판을 받기 전에 4배를 최대한 맞출 수 있을 만큼 맞추는 게 좋습니다. 자, 어떻게 많이 틀리나 한번 보시겠습니다. 지금 보드판을 발라놨는데 이 코너빔, 코너빔을 너무 바깥쪽에다 박아놔 가지고 이렇게 뒤에다 틴셋을 많이 발랐는데도 이렇게 4배를 안 좋아요. 보이십니까? 이 끝은 닿는데 중간에 붕 떴죠. 보통 현장에 오면 월이 거의 지금 다 그렇습니다. 좀 상태가 다 안 좋아요. 자,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카메라에 당길지 모르겠는데 자, 여기도 마찬가지고
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.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또 오늘 드디어 작업 하나가 끝났습니다. 아, 지금 오늘 날씨가 구질구질합니다. 지금 비가 오다가 눈이 오다가 그냥 지금 날도 조금 저물고. 자, 하여튼 일이 또 하나의 작업이 끝났습니다. 타일은 4x8입니다. 브릭으로 붙였고, 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양쪽으로 코너 서티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물 나오는 꼭지가 여기 하나 있고, 천장에도 하나가 있어요. 그리고 천장에 라이트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. 이 아무래도 이 샤워 꼭지 때문에. 그리고 항시 라이트 벽에 붙어 있으면은 그 네벨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. 타일이 네벨이 안 좋았을 때 이 라이트 때문에 그림자가 붙이게 되면은 되게 비기 싫어요. 뭐 대체적으로 월이 좀 안 좋은데 나름 잘 붙인다고 붙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시트가 있고, 그리고 이 타일은 분노즈가 별도로 안 나오고 다 슈를러로 마감을 했습니다. 코너. 자, 이렇게 이 슈를러는 80이라는 슈를러입니다. 80. 자, 이렇게 또 문턱도 이렇게 했고, 지금 슈를러가 지금 여기 들어가고 양쪽에 들어가고, 타일 이 4인치 타일이 들어갔을 때 좀 세 가지고 사이즈, 그래서 이 두 장을 좀 크게 컷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. 모자이크 타일은 2x2. 항시 이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뭐 그라우신이 뭐니 뭐 이 빠진 데가 좀 있어요. 그런 데를 좀 터치업을 하고. 어이씨. 그리고 지금 오늘 날씨가 지금 추운데다가 이 안에 히딩을 좀 템포러리 히딩을 오늘 갖다 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타일이 너무 차갑게 얼어있는 상태라 막 타일을 붙이면서 막 타일에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혼났습니다. 붙이는데. 그래서 오늘 이 코킹은 안 쏠 겁니다. 지금 코킹을 쏴야 되는데 지금 타일이 차가운 데다가 물방울이 맺히기 때문에 자꾸 흘러내리더라고요.
그리고 이 시트를 중심으로 이 전면, 상판, 뒷면 해가지고 이 브릭 조인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췄습니다. 브릭 조인 그립을 해주세요. 이제 만약에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걸 붙이고 이게 브릭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브릭이 안 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원이었습니다.